6개월 후에 결혼식인데 눈밑 필러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 댓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쌤, 6월에 결혼하는 신부인데요. 눈밑 필러 맞으려고 하는데 지금 맞으면 6월에는 필러가 많이 꺼질까 걱정입니다. 몇 월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12월이거든요. 이제 6개월 남은 거죠. 저는 이런 답글을 달았어요. 저는 6월에 완벽하기보다 미리 해서 6월에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결혼식 면접, 오디션, 촬영 뭐 이런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 시술을 해야 되나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바로 직전에 아무런 시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나 처음 해보는 시술이라면요. 제가 예전에 눈밑 앞광대 쪽 필러에 대한 영상을 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단점을 14가지나 말씀을 드렸죠. 잘 됐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단점이 많은 만큼 시술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곳이 눈밑 쪽, 앞광대 쪽인 것 같아요.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뭐 나름 준비성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필러가 이제 꺼지는 것만 생각하면은 두세 달 전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멍이 들었다 해도 2, 3주면 빠지니까 충분하고요, 기간이. 또 어색한 게 있다면 나름의 수정도 가능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필러가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몇 달 지나서 부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꺼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부풀 수도 있어요. 다른 부위는 피부가 이제 두껍고 눌러주는 힘이 강해서 부푼 게 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는데 눈밑은 너무 피부도 얇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부은 게 티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부위랑 좀 달라요. 시술 직후에는 기가 막히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부풀면서 모양이 또 뭐 어색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여담으로 눈밑 필러를 하기 위한 필러를 선택할 때는 시술 후에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좀 적은 그런 필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덜 부풀게 하는 테크닉도 좀 추가가 되면 좋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부풀 것까지 생각해서 좀 적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죠.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미래를 뭐 다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상상해서 하기보다 현재 눈으로 보면서 맞추는 게 10배는 더 수월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광대 눈밑 모양이 어떤 게 예쁜 거냐, 뭐 이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예전에 비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당장 모양이 가장 예쁜 쪽으로 하려고 했다면 요즘은 약간 부족한 듯하게 하는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약간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랑 또 시술 받는 분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이 정도면 굿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더 동그랗게 더 부풀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랑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뭐가 예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가 예쁜 눈밑인가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시술을 또 1차, 2차 등에 진행을 해나가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시술 받은 사람도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 눈밑은 어떻게 생겼나 이거를 자세하게 좀 쳐다보게 됩니다. 연예인들 눈밑은 어떤가, 또 지나가는 중고생들 눈밑은 어떤가, 그러면서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예쁜 눈밑이구나 라고 스스로 좀 납득이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게 되고요. 또 내 표정에 따라서 내 표정일 때, 웃을 때, 미소 지을 때, 대화할 때 고개를 또 드냐, 약간 숙여서 보냐, 또 얼마나 근육을 쓰냐 따라서 계속 이제 변화무쌍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라고 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눈밑이라는 데가 참 어렵고 제가 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 했던 분들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제가 보완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눈밑 필러가 유지력이 어느 정도 괜찮은 필러예요. 그래서 시간만 이렇게 충분하다면 미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 요 눈밑 자체는 좋아졌는데 저처럼 원래 얼굴이 좀 통통한 사람은 요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통통해진 느낌이 싫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곳이 바로 눈밑이기 때문에 결혼식까지 6개월 남으셨다면 미리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6개월 남으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월에 눈밑이 완벽하기보다 6월에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보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주시고요. 아름닥터의 5분근황이라는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